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파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 범죄, 에코사이드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에코사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종이나 이념 등의 대립으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죠. 이를 모방해서 자연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를 바로 에코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의 고엽제를 대량 살포하면서 전체 살림의 5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보고 15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난 사건을 계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1977년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의정서에 전시 상황에서의 고의적인 환경 파괴를 전쟁 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형사처벌하는 국제범죄에도 에코사이드를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기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도 유류 창고가 파괴되며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화학 공장이 공격을 받으면서 누출된 암모니아가 인근 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원전을 점령하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환경에 대한 위협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람도 환경도 절대 해쳐서는 안 되겠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에코사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